중국의 한 엄마가 성형수술에 중독된 딸에게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. 29세인 위 빙 씨는 최근 충격적인 그녀의 성형수술 경험으로 중국에서 대중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. 위 씨는 과거 턱성형, 코성형, 쌍꺼풀 수술 등의 성형수술들을 20차례 정도 받았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더 큰 키를 위해 그녀의 정강이 뼈를 부수어 보형물을 삽입하는 뼈 연장술까지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. 위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여배우 판빙빙이 되고 싶어 합니다. 무결점 피부, 쌍꺼풀이 진 큰 눈과 날렵한 콧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판빙빙 씨는 한동안 성형수술 스캔들을 겪어왔습니다. 그녀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은 원래 예쁘게 태어난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위 씨의 어머니는 드래곤TV의 한 토크쇼에 나가 자신의 딸이 성형에 중독되었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. 61세인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녀의 외모를 바꾸는데 이미 80만 위안,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렸으며 자신은 지금 딸을 심지어 못 알아볼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녀는 딸에게 멈추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. 위 씨는 엄마의 말을 듣고 후회하는 듯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그 완벽한 얼굴로는 울 수 없었습니다. 최근 그녀가 받은 입술을 들어올리는 수술 때문입니다. 웨이보 홈페이지에서 위 씨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시도는 해보았으나 이 홈페이지가 정말 그녀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. 이 여성은 그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. 수백만 명의 중국인 여성들이 성형수술로 똑같이 생겨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네요.